나온다. 이렇게 내가 한번 봐보세요. 아. 자,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나오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커피가 넘어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출되는 거죠. 그럼 뭐 정신이 바짝 날 정도로 엄청 진하면서도 뭐 쓴맛도 있고. 그 이제 오늘 또 케맥스라는 거 한번 해보셨나요? 볶아진 커피 안에 있는 그 탄성분이라든지 쓴맛 탄성분은 디캠핑 해가지고 좀 흔들어내고 흔들어서 산소하고 접촉시키면서 맛을 조금 중화시키면 맛이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에스프레소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비싼 도구를 가지지 않고 에스프레소 커피를 뽑아 먹을 수 있는 도구예요. 집에 있는 버너라든지 이 간단한 도구. 맛있는 오일 성분이 크레마, 우리가 말하는 에스프레소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구.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뭐 스테인으로 되어 있고 도자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보일러라고 그래. 물통이고요. 물통에 그 바스켓 여기다가 커피를 좀 가늘게 갈아서. 너무 가늘면은 밑으로 뭐 막히기도 하고 추출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핸드드립보다는 가늘고 그리고 기계 머신보다는 좀 굵고 지금 우리 머신으로 보면 한 2나 3 정도? 그 정도에 놓고 막으면은 물을 넣고 밑에서 가열을 하면은 수증기가 어디로 물이 끓어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디어 필터 없이 네, 이거 이제 필터가 없으니까 오일 성분까지 같이 이제 넘어온. 얘는 이제 물을 안 끓이고 안 끓인 물을 첨부하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사용을 하면 좀 더 편안하고. 물은 항상 이제 그 밸브 밑선까지만 부어주면 되고. 통과해서 요 위에 이제 바스켓으로 넘어오는 거죠. 바스켓으로. 네. 요거 이제 밑에는 보일러라고 하고 이름 자체가 얘는 이제 모카 포트라고 그래. 모카 포트. 그럼 이제 될 수 있으면은 간은 약한 불로 하고 산발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고요. 뚜껑을 열어놓고 이제 올라오는 것도 보고. 이게 이제 고무잖아, 플라스틱이잖아. 그러니까 가쪽으로 빼서, 안 그러면 파니까 가쪽으로 빼서 이렇게 내놓는 게 좋고. 요즘 가정에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제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위에다 놓을 수도 있고 요새는 뭐 인덕션에 반응하는 것도 한번 물을 끓였던 거니까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올라올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분쇄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막을 때 좀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해서 뜨거운 물 사용을 하고. 올라오면서 응구가 돼가지고 흘러내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걸 덮어가지고 지금? 아니, 나오는 걸 보려고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니면은 안에 있는 물이 커피를 통과해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요 사이 구멍을 통해서 나와서 요 지금 컵에 추출이 돼요. 괜찮겠죠? 이렇게 내가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나오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커피가 넘어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출되는 거죠. 금방. 더 뜨거운 물 부으면 더 금방이고요. 그러면 칙칙하고 다 나오면 튀니까 덮어놨다가 뜨거우니까 내려놨다가 맛을 봐보세요. 얘는 좀 더 크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죠? 다 내려온 거예요. 자,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한번 마셔보고 맛을 보고 안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물을 희석하면은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이것만 좋아하는 사람 엄청 이것만 그렇죠. 좋아. 이것만 맛이 신하게 맛만 봐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양이 좀 많고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압 범위는 1기압이라고 하면은 지금 머신에서는 뭐 12기압인가? 근데 기압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 오일 성분이나 클레마나 안에 있는 성분을 추출하는 범위가 좀 틀리지. 근데 에스프레소 맛을 즐길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계에서 마시는 정도의 에스프레소 맛은 아닌데 거기에 근접한 가정에서 말 그대로 1, 2만 원을 들여서 에스프레소 맛을 즐길 수 있는 아니 어른들 수업할 때는 지금 아이스크림 잘 안 먹어서 같이 떠먹으면 맛있어. 그 반주 포기 먹는 거 그 말이야. 아, 더위 사냐? 근데 약간 고급스러운 맛이 그냥 커피 아이스크림보다. 커피가 선방하는 게 뭐냐면은 지난 목요일날이었죠? 목요일날 볶은 커피가 며칠 안 된 커피가 있으니까 커피가 신선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하고도 잘 어울리고 어떻게 내려도 모카포트에 내려도 전혀 거북스러운 맛이 나지 않고 내려온 것 같고 아까 케맥스에다 내렸을 때도 뭔가 진하면서도 그 부드럽고 진하면서도 부드럽고 마일드하다거나 향도 괜찮고